배부르지? 배부르지? 나 지금 배부르니까 졸려. 한번 자자. 잘까? 놀러 온 거잖아. 그래, 놀러 왔으니까 자자. 와, 구름 봐봐. 아, 근데 와, 이 시간에 산책 나오신 분들 진짜 많다. 그러니까. 가을이다, 가을. 어, 저희 헌팅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네. 이번 촬영 3회차가 됐는데 네네네. 남성분들을 또 처음 모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기 무슨 동기신가요, 어디? 그렇진 않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건물이 달라가지고 잘 볼 기회가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오늘 친해지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네요. 골 때리는 거녀들 잘 보고 있어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축구 여신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혹시 두 분은 좀 축구를 좀 하시나요? 어렸을 때는 조금 했는데 저거 양말이 지금 축구하는 또 호랑이 양말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발목을 잡을 뻔했네. 휘발한 동물이 있는데 호랑이는 네. 아닌가요? 호랑이 아닌 거예요. 왠지 오늘 축구공을 가져오고 싶더라고요. 너무 재밌겠다. 그렇죠. 식사는 하셨나요? 네, 네 하고 왔죠. 아, 잘 됐다. 우리도 지금 식사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맞아. 네. 몸을 좀 풀어야 돼. 네. 그럼 축구하러 바로 가볼까요? 네. 네, 가시죠. 몸이랑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죽기법 아닌가요? 죽기법? 잘하시는데? 오, 잘한다! 이거, 아이고. 오! 아이고. 잠깐만. 아니, 발이 너무 철썩 맞아요. 아이고, 너무 화났다. 화났어요? 잘하시는데? 아니에요. 오!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죄송한데 왜 언제 쉬나요? 네? 아니 지금 얼마 재밌으시면 그만하세요! 그만! 네. 지금 저희가 여기 축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축구하러 왔어요. 이제 축구 가야 아니 안 돼.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많이 네. 친해졌죠? 그렇죠.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그럼 좀 토크를 좀 나눠볼까요? 있어! 네. 갑니다. 가자! 아, 팀이 남았네! 수영아! 좋았습니다. 와. 좀 친해진 것 같나요? 네, 두 분이서? 네. 예전보다. 예전보다 손 한번 잡으세요. 아, 네. 아유, 네. 좋아 보이네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은 두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세히는 또 모르잖아요.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시흥시 문화예술과에서 시흥시를 문화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여를 한다고 네.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시네요. 네. 문화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네. 아, 네. 열심히 기여하고 계세요. 기여하고 계세요. 기여 아니요. 기여. 정말 기여. 주로 시민분들이랑 네. 많이 접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제가 담당하는 파트는 생태문화 콘텐츠라고 해서 시흥시에 있는 이제 생태문화 자원들을 활용해서 문화 콘텐츠화 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시민분들의 시민 창작자 분들로 양성해 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창작자요? 네. 시민분들의 창작 이런 걸 직접 도와주시나요? 시민들이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그럼 이곳에서도 시민분들과 뭐 양성한 게 있으신가요?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시흥시에 네. 있는 엄마 배우분들이 계세요. 네. 엄마들인데 배우들로 저희가 양성을 시켜서 네, 지금 네, 현재 네.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공연을 만드는 엄마 배우들을 저희가 또 양성을 하고 있어요. 와, 너무 좋은 일을 하신다. 우리 어머님들도 배우 활동을 하시면서도 또 좋은 에너지를 또 얻으실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가라고 하면 네. 이제 행사나 공연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노래 연습장이나 PC방, 뭐 오락실 등의 어떤 인허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창업하실 네네. 때 이런 네네. 과정들을 도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코로나 때문에 네네. 저희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수칙에 대해서 잘 지키시고 계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점검도 하고요. 정말 많은 일을 또 하시고 계시네요. 청소년들도 많이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철저하게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하시면서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 하면 9-6 많이 이제 생각을 하세요. 네.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맞아. 보통의 시민분들은 낮 시간에 시간을 내서 교육 들으러 오시는 게 좀 힘드세요. 저희는 주로 퇴근 이후 시간이나 6시부터 9시까지 교육 시간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 주말에 네네. 토요일날에 하거나 그렇게 교육 편성이 돼 있어야 좀 한 분이라도 더 기회가 그렇죠. 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퇴근 후에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네.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그럼 혹시 출근은 늦게 하시나요? 아니요, 출근은 똑같이 하는데 네. 와, 이거 너무 조금 그렇다. 마음이
좋은 일이지만 그치? 힘들다고 하면 굳이 힘들지만 저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분들이 그런 강좌들을 통해서 발전해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기여를 아까 한다는 말이 기여. 계속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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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그 뭐 시민분들과 소통도 해주시고 또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노력해주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이제 반성을 하게 되네요.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살아야죠. 맞아요. 네. 열심히 살시웅. 살시웅. 네. 지금 네. 다들 힘든 상황이지만 시흥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네. 이런 문화예술 프로그램들 즐기시면서 같이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도 뭐 다양한 행사나 뭐 공연 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주무관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알아보시면 좋은 게 많으니까 한번 참여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고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맞아요. 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저희 밥상 다 차려놨는데 네. 수저만 들면 되잖아요. 네. 모두 모두 오세요. 남녀노소 다 젊게 즐길 수 있는 시흥입니다. 그죠? 다양한 시흥의 문화를 누리시흥. 시흥 100곳에 있는 하늘, 바,